자, 연가로 3번 보시면 물품의 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의 보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외국 물품, 그리고 내국 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 물품, 여기까지 끝내야 되겠네요. 내국 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 물품이다, 이거 내국 물품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일단 보세구역에 장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국 물품 중에서 내국 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 물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국 운송의 신고, 내국 운송이 뭐냐면요, 외국 무역선 또는 외국 무역기, 비행기는 이제 외국 무역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안을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외국을 다니는 배, 이걸 외국 무역선이라고 하고요. 국내를 다니는 게 아니라 외국과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를 외국 무역기라고 부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 무역선이나 외국 무역기에는 외국 물품만 실어야 돼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나 외국 물품만 실어야 되고 내국 물품을 실을 수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외국 물품하고 내국 물품 한꺼번에 실으면 이게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런데 내국 운송의 신고라고 하는 신고를 따 따로 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막 실을 수는 없고 내국 물품을 외국 무역선에다 싣고 싶다라고 하면 내국 운송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되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단 외국 물품하고 내국 물품 중에서 내국 운송 신고를 하려고 하면 그런 물품들은 보세구역에다가 장치를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의 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도 장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입니다.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듯이 우리나라 공장에서 제조를 완료했어요. 내국 물품이죠. 그런데 수출 신고를 했어요.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 신고가 수리가 되면 이 물품은 이제 그 제조장에 있는데, 뭐 매도인의 창고에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 있는데 그 순간에 법적인 지위는 외국 물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바로 외국 물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수출 신고가 수리되면 외국 물품이 됐으니까 보세 창고에 넣어야 되겠네. 근데 우리나라는 수입 수출이 양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수출을 진행하는 국가인데 수출하는 물품을 보세 창고에 넣어야 된다라고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시간이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 물품, 내국 물품이었는데 수출 신고가 수리돼가지고 외국 물품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면 그건 보세구역에 장치하 않아도 됩니다. 보세구역하고 똑같이 우리가 보세운송이라고 하는 개념을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요.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부산항으로 들어온 물품을 부산항에서 수입신고를 하고, 예를 들어 우리 본사가 서울에 있다 그러면 서울로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원칙인데, 부산항에 있는 물품을 서울이나 근교에 있는 보세창고로 갖고 와서 여기서 수입신고를 하고 싶다, 그것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보세상태로 물품을 운송하는 것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보세운송에 신고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수출 신고가 수리된 수출용 물품이 외국 물품이라고 해서 보세 창고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서울에서 제조를 완료해서 부산에서 이제 실어서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세 운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다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서 수출 물품, 수출할 물품은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그냥 내국 물품하고 똑같이 아무데나 장치를 해도 되고 보세 운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 무게, 과다,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자, 어떤 물품을 수입을 했는데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세 창고에 넣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창고를 섭외를 해봐도 그렇게 큰 물품, 무거운 물품, 또 뭐 위험 물품, 뭐 이런 물품들 어디서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이러면 그 물품이 있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좀 타소장치, 다른 장소,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보관한다. 그래서 타소장치라는 표현을 실무에서 씁니다. 타소장치 허가를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물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허가를 받으면, 신고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으면 다른 데다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를 일시적으로 보세구역으로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대외무역법에서 중개무역의 정의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중개무역이란 물품을 수입하여서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 지역 이외의 장소에 장치하지 아니하고 하는 수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예, 처음에 나오는 보세구역이 이거고요. 아, 보세구역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보세구역이고요.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가 요 얘기입니다. 크기, 무게,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가 곤란, 어렵다라고 해서 따로 장치 허가를 받은 물품, 요걸 얘기해요. 결국엔 보세구역에 장치 허가를 받으면 그 장소는 일시적으로는 보세구역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지 지역이라고 하는 장소는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지만 관세법상 외국으로 보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 의미에서 보세구역과 비슷한 장소들이다라고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수입하지 않고 보세구역에만 놔뒀다가 수출하면 그게 중개무역이 되는 것이다. 대외무역법에서 나오는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가 이 두 번째 사유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조난을 당해 했는데 거기에 외국 물품이 실려 있었다. 보세 창고에 빨리 넣어야 된다. 좀 이상하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요. 검역을 한다거나 압수하는 물품이라거나 뭐 우편 물품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보세 구역이 아닌 경우에도 외국 물품이 장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약에 외운다고 하면 수후 재검 압수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암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아까 봤던 두 번째 사유 있죠? 그 두 번째 사유에 대한 얘기예요. 세관장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